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물론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요한, 사도 요한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도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늘 예수님을 말씀 증거할 때에 그 내적인 영적인 성령적인 성령으로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되는가를 사도 요한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분은 영적으로 살았고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시한 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참 내가 범사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것은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될 뿐만 아니라 강건하는 것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있는 것이 이 기도를 한 것은 사도 요한만 한 게 아니라 유명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주지의 발표입니다. 이게 그 승복음 교회 착하면 이 말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는데 이 말씀에 잘못은 없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하는 그것보다는 제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에 어디에서 나타나 구약에 가서는 민수기에서도 나타납니다.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부터 시작해서 그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비출 뿐이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씀. 지키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으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시편 23장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습니다. 내 목자신 것은 내가 배고프면은 목자가 뭘 해줘? 푸른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꼴을 먹이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리가 없고 내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이 목자인데 그분이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굶주려 있고 우리가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허덕이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어린 양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죄 없으신 분으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는 이 은혜의 축복은 십자가의 축복만큼은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룬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이상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 세계 만물을 다 준다 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지심의 그 큰 사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영혼이 그 마음속에 있어 풍성한 것 같이 잘됨 같이 너희가 뭡니까? 모든 것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 요한 사도는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제일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비결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를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신 이 축복의 첫 번째 길을 열리면은 아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첫째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성경을 바로 깨달아 알 것이고 성경을 깨달아 알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며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오역 잘못된 번역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체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예리한데 그 말씀을 오역해 들어갈 때는 저는 벌떡 일어나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잘못되면 저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화를 냅니다. 우리 가끔 우리 사모님 버럭 화를 내는 때가 있습니다. 왜? 저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서 제가 그래도 그 앞에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이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하는 것에 지적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저분 뭐라고 그럴 때 예,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시하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아주 미사역으로 뭐 잘 장식했대도 예수님을 잘못 증거하고 더 붙이거나 더 빼거나 할 때는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의 깨달음입니다.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사람 밝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집중적인 집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서 밝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세 개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틴 루트가 천주교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마틴 루트가 천주교의 면죄부 팔아먹기까지 타락한 그 천주교의 모습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일어나서 천주교를 향해서 95개의 조문을 가지고 일어나서 나와 대화하자고 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부패한 천주교로 박차고 나와서 오늘날 개신교의 미끄럼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세상 물질이 밝아지고 세상이 지식이 많아지고 세상 은혜가 그런 것에 인해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갈지라도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의 길이니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은 생명의 길이니 영생의 길이 거기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때에 대해서 무엇을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축복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첫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것이 계시록의 1장 3절에 나옵니다. 계시록의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그것을 우리들이 그 말씀 안에서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을 지키는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언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 예언이 되고 신약은 구약의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예언을 우리가 합쳐서 신구약 하나로 예언서를 예언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계시록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 계시록에 있어서는 최고의 말씀이 우리 말씀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것은 순교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순교자를 우리가 불쌍하다고 세상 사람은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아무나 순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 오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미국에서 여기까지 언더우드 아펜젤라 같은 분이 그 시대에 언제입니까? 대원군 시절에 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 타고 와서 죽은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죽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이 백성이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백성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교육시키고 의료기관 병원 채워주고 왜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저는 목연회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글귀를 보내줬는데 학교 세우고 빵공장 만들어주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이 잘된 것입니까? 하고는 이 글귀를 던져준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할 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건 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것은 병들어 있을 때 왜 의료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만 전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세워놓고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선교도 못하고 이 땅에서 죽었지만은 선교자의 사명을 다하고 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의 말씀 중에서 이들이 1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대해서 다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듣기만 해도 안 되고 깨닫기만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세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선교사로 나가실 분은 은혜를 받아서 선교 사역을 맡을 것이고 전도 사역을 맡을 사람은 전도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서 그에게 직분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방자한 생각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으며 그러며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자기가 가는 길을 알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그 복음을 다 증거하고 붙잡혀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열두 사도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예, 은혜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거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지켰나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다윗의 말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내가 율례를 지켰나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많은 화려한 생활을 하고 부유한 생활 받을 것 다 받았지만은 다윗에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율례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다가도 고난을 받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뭐 좀 잘못하면 비난을 당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축복의 장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21장 8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앞서가셔서 나타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이것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상대방에게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때가 그 앞에 도래됨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할 때는 말씀을 증거할 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제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을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닫으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하나를 더하면 생명책에서 제할 것이고 재앙을 더할 것이고 이 말씀에 하나라도 제하면 생명책에서 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더하면은 재앙을 더할 것이. 이 말씀에서 오역, 내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세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 세상에 있는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풀어내야 한다고 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뿐이지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성경을 닫으면서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하나라도 제하는 자는 재앙을 당할 것이요. 그것을 더 보태면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제할 것이고 이 말씀을 더 붙이는 자는 재앙을 당한다.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성경을 완성하고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요한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제하지 말라. 더 붙이지 말라. 네 생명과 네 재앙이 거기서부터 일어난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에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할 일은 끝났다. 요한 계시록을 닫으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첫째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복이 첫째 하나님의 축복이요. 둘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둘째 축복이요. 셋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라야 확실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시록의 말만큼 계시록의 말씀만큼 이 마지막 때에 적합한 말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훈으로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치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네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건 뭔데요? 하고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만은 세상에 있는 욕심, 참심, 모든 죄악 덩어리들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진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지식이 거기서 자리 잡고 있어서 배척하니까요.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내 머리로 이 말씀은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닌 다 헤아려서 제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쳤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인하여 가르치되 그런 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성경은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산상보훈이 계속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뭐 그런 말씀이 쭉 마태복음 5장 16절 5장 그 5장 3절 이하에서 12장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증거하다가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구절 숫자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좀 여러 가지로 3장인가 5장인가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이가 말한다고 여러분 이해하고 아니에요. 5장이에요 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여러분의 주시는 은혜대로 제가 다시 상고해서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는 것, 이것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음 생활 함께, 은혜 생활 함께, 그리고 성경을 함께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생활에서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말씀 증거를 마치겠습니다.